자, 오늘 미니 뽑기 하러 왔습니다. 미니 뽑기 하면서 공략도 좀 알려드리고 뽑는 방법이나 요령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형 뽑아볼 건데 기다란 인형들은 탑을 쌓아서 끌어당기기로 뽑아도 되고 뒤집기로 뽑아도 됩니다. 두 개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돈을 넣고요. 자, 시작은 뭐다? 멀리 있는 걸 잡는다. 항상 멀리 있는 걸 잡습니다. 좋아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좀 기다란 인형들은 머리 쪽에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머리 쪽을 잡아야 됩니다. 머리 쪽이 충구통하고 가까워야지 여기서 긴조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다리들을 잡아서 끌고 오면은 무게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잡습니다. 머리를 좀 공략해 볼게요. 머리를 잡아서, 그렇죠. 자, 이제는 밀어서 뽑으면 돼요. 자, 마지막에 뽑으면 됩니다, 저거. 자, 다시 멀리 있는 거 잡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실수했어요. 자, 괜찮아요. 다시 잡아서 뽑으면 돼요. 자, 나왔죠? 1타이 뒤에. 자, 요번에 여기 있는 거 잡아볼게요. 머리 쪽을 잡습니다, 머리 쪽을. 좋아요. 자, 요거는 머리 쪽을 잡아서 끌어당겨도 되는데 이번에는 저 뒤쪽을 잡아서 뒤집기를 한번 시도해볼게요. 자, 아, 집게가 좀 가진 않네요. 그래도 한번 잡아서 가볼게요. 자, 뒤집기! 좋아요. 출구통 이 탑 근처에 있는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머리를 좀 잡아볼게요. 머리를. 그렇죠. 머리 잡아서 뒤집기. 아, 괜찮아요. 좋은 시도였습니다, 지금. 자, 한 번 더. 머리 쪽을 잡아서 뒤집게 한 번 더. 샤!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요, 붕어빵인가요? 붕어빵이 좀 걸려서 나온 것. 자, 요것도, 요거는 좀 끌어당겨놓고 뒤집기를 해볼게요. 네. 자, 무게중심,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잘 안 끌려와요. 자, 이럴 때는 머리를 잡아서 뒤집던지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머리를 이쪽으로 갖고 와서 끌어당기기를 해야 됩니다. 무거운 쪽을 끌고 와야 돼요. 자, 잘 못 잡았어요. 자, 한 번. 자, 잘 잡아야 돼요. 일단 잡는 게 1번입니다. 아하. 일단은 잘, 뭘 하더라도 잘 잡아야 돼요. 몸통 쪽을 잡았는데 지금 집게 방향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발 모양이.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머리 쪽을 잡아야 돼, 머리 쪽을. 됐어요. 됐습니다. 자, 머리 쪽을 이렇게 잘 잡으면은 뒤집기로 한 방에 나옵니다. 자, 요거는 좀 끌고 와볼게요. 잡아서. 좋습니다. 오오오. 자, 이번에는 누르기 갑니다. 누르기! 나왔어요. 자, 파스 다 썼거든요. 자, 뽑은 거 볼게요. 귀여운 붕어빵 들고 있는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몇 마리죠, 지금? 뽑고 보니까 엄청 귀엽네요. 여섯 마리 뽑았습니다, 여섯 마리. 이 붕어빵 들고 있는 저기, 아니, 수달인가요? 수달? 보노보노처럼 생겼네. 자, 이번에는 요 옆에 있는 강아지 뽑기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똑같아요. 사이즈가 좀 길거든요? 사이즈가 길고, 이것도 머리 쪽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머리 쪽을 끌고 와서 끌어당기던지 뒤집던지 하는 겁니다. 자. 자, 일단 시작은 항상 뭐다? 멀리 있는 걸 잡습니다.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걸 잡아서 머리 쪽을 잡아서, 그렇죠. 자, 한 방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와요, 지금. 자, 요것도. 요거는 지금 집게가 안 닿기 때문에 몸통을 좀, 아이고. 아하, 요거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얘를 잡다가, 얘 지금 집게가 안 가는데 얘를 잡다가 이 탑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 끌고 왔어요. 살살살살 가서, 잡아서 좀만 더 끌고 오면 돼요. 좀만 더! 좋아요. 이거는 탑으로 뽑았어요, 탑으로. 자, 다음은 요거. 잡아서, 끌고 와서 탑에서,
두께가 안 닿아요. 자, 저 친구 좀, 저기 있는 친구 좀 뽑아. 됐다. 됐어요. 잡기만 하면 돼요. 잡기만. 잡기만 해서 끌고오면 됩니다. 탑까지만. 그렇죠. 여기서 끌어당겨도 됩니다. 근데 끌어당겨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 쪽이 무겁기 때문에 끌어당겨도, 여기 걸쳐져도 잘 안 나와요. 돈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머리 쪽을 잡아서 방향을 틀어서 끌어당기든지, 머리 쪽을 잡아서 뒤집든지. 밀 수 있으면 최고고요. 탑으로 밀 수 있으면 최고고요. 근데 일단은 뒤집기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뒤집기! 좋아요. 자, 뒤집기 됐죠? 자, 이제 멀리 있는 걸 다시 잡습니다. 좋아요. 자, 올리기만 하면 돼요. 자, 좋아요. 자, 좋습니다. 한 방 나왔습니다. 자, 이거 다시 잡아요. 멀리 있는 거. 어우! 아, 탑이 망가졌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머리 쪽을 잡아서 뒤집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안 됐어요. 이건 좀 너무 멀리 있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 탑이 있는 상태에서 뒤집는 게 잘 나오거든요. 자, 뽑은 거 볼게요. 자, 강아지 4개 뽑았습니다. 귀여워요. 이것도 뽑고 보니 귀엽네요. 자, 요번에는 좀 동그란 인형을 한번 뽑아볼게요. 동그란 인형은 요 탑 위에 올려놓고 밀어서 굴려서 뽑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동그란 것들은 끌어당겨서 뽑기에는 좀 힘들긴 힘든데, 그래도 여기 이 인형은 지금 발이 달려있고 머리가 있기 때문에 뒤집기도 되고 끌어당기기도 되긴 합니다. 자, 일단은 뭐다? 멀리 있는 거 잡습니다. 멀리 있는 거요. 왜냐면 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니 뽑기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이 이렇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뽑기가 수월해요. 기술도 쓸 수 있고요. 물건이 너무 없으면은 그냥 랜덤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밀어보고. 오! 자, 괜찮아요. 이거 밀어두지 않아도 됩니다. 뒤집기 해도 되는데 그냥 멀리 있는 것도 잡습니다. 미니 뽑기는 탑이 높으면 좋아요. 자, 이거 다시 잡습니다. 좋아요. 자, 이건 나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거 밀어! 아, 발이 밀어! 아, 밀어! 어우, 이제 발이 안 돼. 자, 아이고. 자, 밀어! 이거 밀다가 지금 시간 못 봤어요. 자, 멀리 있는 거 다시 잡을게요. 멀리 있는 거 잡습니다. 자, 가서 탑, 아하. 여기가 지금 탑이 좀 망가, 여기가 좀 탑이 망가졌거든요. 일단 요거 한번 잡아볼게요. 우와, 아, 이거 좋아요. 자, 여기 올라왔죠? 탑이 올라왔으면, 굴려서, 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 잘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자, 올라가면, 아. 자, 더 이상 잡을 게 없기 때문에. 좀 끌어당겨서, 아하. 자, 요거를, 요 탑이 좋거든요. 요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자, 잘 잡아서, 탑매마! 아하. 한 번 더. 자, 올려만, 아하. 탑을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높은 게 나아요. 자, 그쵸. 높은 게 낫죠. 높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닥에 있는 거 한번 더 잡아봐. 자, 좋습니다. 자, 와요. 왔습니다. 좋아요. 바닥 것들을 이제 꺼내기만 하면은 다 쑥쑥 나오는 건데 꺼내기 쉽지 않죠. 지금 탑이 지금 황금탑인데, 야, 너무 좀 아쉽긴 아쉽네요. 자, 잡아라. 요거 좀, 요 밑에 뭐가 하나 있네요.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잡았어요. 자, 올려! 좋아요. 황금탑입니다. 황금탑 잡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쫙! 쫙! 자, 와리로? 아, 안 나와요. 요거를 두 발로 끌어당겨볼게요. 두 발로 끌어당겨볼게요. 아. 자, 좀만 끌어당겨. 머리를 여기로 올려볼게요. 좀. 살짝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뒤집어 볼 겁니다. 뒤집기 안 되면 쿨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와,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죠? 머리가 더 올라왔으니까. 자, 해볼게요. 아, 아까워요, 아까워요, 아까워. 자, 잘 들어갔어요, 집게. 잘 들어갔어요, 밀어. 못했어요. 자, 여기 있는 것들 그냥 마무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요거 하나도. 좋아요. 자, 뽑은 거 볼게요. 다섯 마리. 자, 요거는 요 개구리 뽑아보겠습니다. 요 개구리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게 인형이 좀 길기 때문에 머리 쪽을 잡아서 일단 가져옵니다. 자, 멀리 있는 거 잡아볼게요. 아, 요거는 좀 머리만 잡긴 좀 집게가 좀 큰 느낌이 있어서. 어, 좋아요. 자. 자, 일단 올렸죠, 탑 위에. 그러면 머리 쪽이 뒤에 있기 때문에 뒤집기를 시도하겠습니다. 뒤집기! 아, 너무 뒤에서 잡았어요. 요 정도. 네. 뒤집기! 좋아요. 자, 요거는 나온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딴 거 잡아보겠습니다. 왜 요거를 놓고 가냐면, 오, 두 마리! 요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머리 쪽을 좀 잡아서 뒤집기를 좀 해볼게요. 놓아도 뒤집기. 그렇죠. 자, 머리 쪽을 잡습니다. 와. 지금 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쉽게 나와요. 자, 요거는 한번 끌어당겨 볼게요. 그렇죠. 자, 끌어당겨서 지금 몸도 방댕이랑 다리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머리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은 돈을 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머리를 잡아서 일단은 한번 밀어볼게요. 밀어! 자, 좋아요. 자, 멀리는 거 다시 잡습니다. 자, 개구리 꺼냅니다. 바닥에 있는 개구리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잡을 게 없거든요. 이런 건 좀 작은 것들인데 잡을 게 없어요. 여기 한번 파내볼게요. 네, 이렇게 좀 작은 캐릭. 오, 지금은 랜덤이라기보다는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가벼워서 요것들 끌어당기면서 뽑고 요것도 뽑을게요. 와, 지금 1타 3피 같은데, 1타 3피. 자, 요거 마무리. 자, 좋아요. 요거 잡아서. 자, 요거는 고리에 걸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타수기 때문에 고리에 걸어서. 아, 걸어! 아, 요게 좀 탑 위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좀 마무리 해볼게요. 지금 세 개가 뭉쳐있네요. 아, 이게 세 개가 뭉쳐있는 거예요. 저 개구리를, 어, 잡았어요. 개구리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갑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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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머리 쪽. 아하, 밀어. 아. 요거는 좀 끌어당길게요. 이거는 머리 잘못 잡으면 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끌어당겼습니다. 몸통으로. 엉덩이 끌어당기겠습니다. 자, 요거 마무리. 어, 고리. 고리에 발 넣어서 고리를 살짝 끌어당기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한 번 더. 자, 상징, 어. 자, 하.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 나왔어요. 됐어요. 자, 뽑은 거 볼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 이게 아까 1터 3피처럼 보였던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세 개. 개구리 다섯 마리에 1터 3피 개구리. 자, 오늘 미니 뽑기 이렇게 좀 설명도 드리면서 해봤습니다. 가게마다 세팅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 값이 좀 좋은 가게를 찾아서 즐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 가게는 아예 처음부터 탑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뽑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많아야 되고, 물건이 많아야 되는 이유는 탑을 쌓고 뒤집든 끌어당기든 택을 걸든 그 모든 것이 탑이 있어야 수월하기 때문에 물건이 많아야 됩니다. 물건이 적으면은 탑 쌓고 나서 뽑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수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